계세요. 계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머니 안에 계신가요? 예, 안에 계십니다. 아, 그럼 예, 한번 뵙겠습니다.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어머니, 예. 그 제가 사실은 옛날에 그 어릴 때 예. 김천에 살았거든요. 예. 예. 어머니 언제부터 사셨어요? 이 산 제가 한 60년 넘었습니다. 오, 60년이나 됐죠? 60년 더 됐습니다. 그러면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계속 사셨어요? 예. 아버님은요? 저기 어른하고 같이 살다가 세상 버리고는 사실 내 혼자 살았어요. 그럼 아버님 언제 돌아가셨어요? 21년 됐으니까 저희 이제 어머님이 60 정도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. 일찍 돌아가셨어요. 무슨 일을 하셨어요? 뭐 담배 농사도 짓고 벼리도 갈고 또 나락도 숨고 뭐 그런 농사 짓습니다. 평생을 농사일 하 농사만 지셨네요. 네. 평생을 했지. 농사일 중에 제일 힘든 농사일이 뭐든가요? 담배 농사 짓는 게 제일 설 시고부터 가면 갈 12월 달까지 그걸 만치려고 하는 게 힘들어. 내내 하는 거네요. 농도 없지 장군이 됐죠. 그러니까 그 담배 입을 처음 경쟁 걸 쳐다 놔야 되거든. 막 거리 한 4km 되는 걸 그 한 번 쯤에는 보통 한 80km 되는 건데 그 이동 수단이 상당히 힘들고 주로 채취가 8월 달 이때 할 때는 한여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. 그게. 어머니는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세요? 양쪽을 욕에서 예. 욕에서 양쪽 다 뭐 땡긴다 카까 뻐근하다 카까 어찌 아픈 정도 모르고 복숭치까지 양쪽에서 욕까지 몇 년 되셨어요? 그렇게 땡기는 게 올게부터 하고 막 바짝 더 아파요. 저거 안 타고 가면 불편해서 역에서 저 대문 밖에 거 가면 대문을 붙잡고 한참 이래 섰다가 그래 또 좀 가고 그래. 제가 진찰 좀 해볼게요. 어머니 지금 땡기는 게 앞쪽, 옆쪽, 뒤쪽. 뒤쪽이 주로 땡기시는구나. 네. 똑같이 땡기는데 요짝이 더 땡기고 오른쪽이 조금 더 네. 땡기고 만져볼 때 눈 감고 네. 감각이 똑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. 네. 같아요? 똑같아요? 요짝에는 하는 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고 이 짝은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둔해. 둔하다. 오른쪽이 더 둔하다. 네. 제가 눌리잖아요. 네. 여기 아픈가 하고 여기 아픈가 하고 여기 아픈가 하고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아프세요? 맨 밑에. 맨 밑에 여기가 네. 제일 많이 아프세요. 네. 지금 어머니가 저기 신경 눌리는 거하고 비슷하네요. 까치걸음으로 걸어보세요. 잘 안 되고 예. 척추 협착증이라는 병인데 예. 어머니는 신경이 안 좋은 부위가 한 두 군데는 확실하게 지금 안 좋아요. 그래서 이 발가락 바깥쪽 감각이 둔한 부분 하나 있고 까치발이 안 되면 허리 신경 중에 다섯 번째 신경이 안 좋은 거고 신경 손상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검사를 해봐야 예.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